되게 어떻게 되나. 네. 아니 수술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. 너무 퍼져 있어서. 모습이고 얼굴이 뭔가 슬픈 모습, 뭐 피곤한 모습 이런 모습이었어요. 엄마 괜찮냐고 물어봐요 일단은. 그런 다음에 괜찮다 그러면 걱정을 안 하고 신경을 안 쓰거든요. 근데 이게 계속 이제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. 신경이 안 써도. 그러니까 그냥 엄마는 돌 생각을 많이 자주 해요. 내 식탁에 줄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. 저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. 제가 자식들만 키워놓고 가게 해주세요. 하도 우니까 이걸 보여주시면서 네 자식들의 자식을 볼지어다. 걱정하지 말라고 꼭 다독여주시는 것 같았어요. 발병? 2019년도 10월에 쓰러져서 갔는데 네. 치료를 이제 서울대학병원에서 해줄 호스피스 전환하시라고 얘기 들은 게 이제 9월 4일이었고 아 네. 9월 2일이었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2020년을 못 넘긴다고 하시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제가 그냥 딱 한마디만 했어요. 교수님, 하나님이 그 시간만 허락하셨으면 집에 가서 애들하고 있다가 갈게요.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. 아무것도 하지 않고. 호스피스 병동 가라는 거를. 예, 네,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오. 돌아왔고, 네. 그날 이제 신랑이랑 손붙잡고 기도를, 하나님, 허락한 시간 동안만이라도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하고 생활을 했는데, 한 달, 두 달, 세 달, 머리도 막 자라고, 이 눈썹 하나도 없었는데 다 자라고. 우리 그림에서는 머리카락이 없었는데. 그때는 항암을 예, 할 하셨었을 때여서 가지고. 때라 육종암에 지금 온몸으로 좀 이렇게 많이 퍼져 있다고 하면 그 고통이 좀 심하실 텐데. 심장하고 간을 다 덮은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. 암세포가? 예, 육종암 세포가. 근데 뭐 어디까지 전이됐는지도 알 수가 없다.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한 3, 4주 전에 한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 적이 있는데 이쪽 간 부분이 이제 배도 이렇게 부으르면서 예. 말로 표현이 안 되는 통증이 오는데 아, 이거구나. 하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니네가 이제 나한테 싸움을 거는구나. 그래서 그냥 계속 찜질팩 올려고 기도만 했어요. 신랑이랑 행복하고 회개합니다. 하나님 오늘도 행복하고 회개합니다. 하나님께서 죽여주세요. 죽여주세요 했는데 정확히 2주 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눈 떴는데 부은 게다 가라앉고 통증 싹 가시고 그러면 먹는 약은? 약 없어요. 약도 안 줘요. 약줄게 없대요. 줄 수가 없대요. 그 맞는 약. 통증이 그렇게 있고 하는데도 진통제도 마약성 진통제를 처음에 치료 시작할 때 진통제를 여러 개를 주셨었어요. 막 다발로. 근데 한 번도 그 약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. 지금도 안 먹어요? 예, 네, 처음에 치료할 때도 먹은 적이 없어요. 사실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때 마음에 그냥 그거 있잖아요. 막연한 믿음. 내가 이걸 먹지 않으면 살수 있을 것 같은.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. 네가 이걸 먹는 순간 평생 너는 약에 의존하게 될 거야라는 마음을 주셔서 안 먹었어요. 아이들이 고만고만해요. 아우, 다 남자애들. 제일 큰 애가 몇 살? 지금 이제 해 바뀌어서 10살 됐어요. 아, 10살 그다음에. 그다음에 이제 7살 되고 네. 6살 10살, 되고 7살. 6살. 6살. 그다음에 4살. 네 살이 막내예요. 네. 네, 다 아들이란 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저 죄송해요. 네. 그 천란 아들 하나 있네, 그죠? 그러니까 다섯이네. 야, 그러면은 살림은 어떻게? 살림을 어떻게 해요? 살림? 저 쓰러진 날부터는 신랑이 이제 제 병원에 매일 애들 어린이집 보내놓고 네. 집싹 치워놓고 제 병원에 와서 예. 저 옆에서 보다가 애들 우는 시간 되면 또 집에 가서 애들 받고 애들 내 찢기고 먹이고 막또집 청소하고 그거를 이제 1년을 하신 거예요. 남편이? 아니 지금 그러면은 직장을 안 그러니까, 다니고 예. 계세요? 예, 직장은 지금 회사에서 육아휴직 낸 상태에서 지금 바로 집에 있어요.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계속 집에서 살림도 하시고 네.
진짜 회사에서도 배려를 얼마나 우수 회원이었으면 이런 것까지 다 배려를 해주셨을까요? 맨 처음에 쓰러지고 나서 뭔가 사정 얘기를 하니까 회사에서 바로 승낙을 해주시더라고요. 처음에 네. 육아휴직을 몇 년 쓸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네네네. 사장님이. 그래서 저는 뭐 1년이고 2년이고 와이프가 낳고 케어할 수 있을 만큼 제가 하고 만약에 쓸 수 있으면은 얘가 내시니까 하나에 딱 1년씩 쓸 수 있으니까 4년을 쓰면 어떻겠냐 물어보니까 바로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. 4년을 쓰라고 나올 때까지. 와, 사장님 진짜 멋지시다.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지시고. 네, 네. 결과를 듣고 두 분은 어땠어요? 신랑은 아기 받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선생님이 오후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너무 미안해하시고 너무 그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니까 해줄 게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? 손을 꽉 잡고 어려운 치료가 될 것 같아요. 뭐 어디 뭘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이제 그걸 하시길래 교수님 괜찮아요. 제가 더 큰 병원으로 제가 갈게요. 왜냐면 너무 난감해하시는데 저 살려주세요 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보다 더 큰 데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날 신랑 가고 나서 그 비상계단에 잠깐 갔어요. 그래서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에 딱 들으니까 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계단에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을 못했어요. 그냥 하얘지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? 혼자 딱 이렇게 독백처럼 그랬거든요.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계단을 바라보면서 마귀는 그때 틈타요. 제가 딱 독백이 되는 순간 내가 여기서 발 하나 내디디면 나 죽으면 나 때문에 고생할 일 없겠지? 이거를 쫙 가려주는데 여기 밑에서부터 이 소름이 쫙 올라오면서 아 하나님이 말하신 마귀가 이거구나. 오 주여 제가 딱 그 한마디 했거든요.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담당 주치 교수님이 할 얘기를 다 하셨는데 뭘 얘기를 못 하셨나 봐요. 너 제가 거기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비상계단 문을 딱 열고 여기 계셨네요 이러시는 거예요. 그 순간에? 네. 저를 딱 데리고 병실로 딱 오셨는데 제가 그때 딱 느꼈어요. 하나님은 이렇게 사이사이 다 역사하시는구나. 큰아들 성민이한테 편지를 좀 써달라고 했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연필 글씨. 네, 연필 글씨로 써서 보냈어요. 사랑하는 엄마께 하나님 저희 엄마가 육종암 중 심장암과 간암이 있습니다. 제발 저희 엄마를 살려주세요. 그리고 엄마 항상 건강하시고 힘내세요. 화이팅. 알고 있었네요. 애들이. 그 아이들이 알고 있다니까요. 또 방송에 또 나가기도 했었고 해서. 그러니까. 큰애는 제가 아프고 쇼크가 좀 많이 왔었나 봐요. 변화가 많았어요. 큰아이가 지금 10살 됐다 그랬죠? 네. 몇 살 때 그러면 발병하신 거죠? 1학년 때. 7살 끝날 때니까 네. 8살 끝날 7살, 때. 7살, 8살. 8살, 1학년 끝날 때. 보세요, 이렇게. 연필 글씨로. 꼭 눌러 썼어요, 이렇게. 엄마가 좋아하는 그림과 함께.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.